작은 배낭을 메고 무작정 집을 나섭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렸다 건너고 걷고 걸어서 무열대 맞은편 남경횟집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평봉 올라가는 등산로를 발견하고 올라가 봅니다. 낙엽을 밟으며 편하게 걸어갑니다. 10월 20일 상주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부상 입은 후 그동안 달리기나 걷기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 천천히 올라갑니다. 고라니가 앞에서 뒤돌아보더니 도망갑니다. 경사가 조금 있고 나무 계단을 만들어 놓았네요. 대구에서 전국에 수많은 산을 다녀보았고 백두대간, 부정맥을 산행하여 보았지만 이곳은 처음입니다. 양옆은 철조망이 있는데 고라니가 어디서 왔을까요? 평봉에는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재봉까지는 1.18km이라고 되어 있어요. 운동을 일시 정지했어요. 재봉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휴식할 수 있는 지점을 지나니 재봉입니다. 운동을 일시 정지했어요. 형제봉의 전설이 적혀 있습니다. 영남제일관 방향으로 하산합니다. 철도의 육교를 건너니 사이클 경기장입니다. 사이클 경기장에는 한 선수가 오토바이 선도화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불구 호텔 앞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영남제일관입니다. 열흘 전 야간에 왔을 때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육교를 지나면서 양방향 봅니다. 망우당 기념관입니다. 곽재우 장군 동상입니다. 금호강에는 오리배가 긴 휴식을 합니다.
해맞이 다리입니다. 새해 아침에는 해맞이 공원과 해맞이 다리에는 일출을 보려는 인파로 붐빕니다. 해맞이 공원으로 향합니다. 해맞이 공원입니다. 표목촌 이어 앞횡단보도를 건너서 운동을 일시 정지 표목시장을 지나서 지하도입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12km 걸었습니다.